있습니다. 내려오죠? 그러니까 메이븐 잡으면 오버로드 나오고, 오버로드 잡으면 메이븐 나오고, 이 투사체를 뺑글뺑글 돌면서 피해주시면 돼요. 이때 이동속도 물약을 먹어주시면 투사체를 안 맞을 수 있고, 거리를 어느 정도 벌려야 피하기 더 쉬워요. 가까이 있으면은 얘가 더 빨리 돌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가외로 빠질 때 여기 줄이 생기기 때문에 사각에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오버로드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능지 패턴이 오겠죠? 자,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났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멀리서 피해주시면 피해지고요. 그리고 메이븐을 잡고 나면 오버로더가 나올 때 이 구체를 생성해서 터지는 게 나와요. 이거를 밖으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그럼 메이븐 또 나오죠? 그러면 또 능지 패턴인데, 이번에도 시작점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죠? 여기가 마지막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투사체가 피해줘야 되고, 지금 보이죠? 메이븐 잡으니까 이 구슬이 따라오죠? 이 구슬이 따라오는 거를 가외로 빼주고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그럼 또 여기 나오니까 사각에 있어야겠죠? 여기가 사각이죠? 이 양쪽 끝에 줄이 생기니까 여기 위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메이븐 능지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이렇게 피해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왔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 더 쉽댔죠.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밑에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위로 올라갔죠. 그럼 이렇게, 그죠? 쉽죠. 자, 이거 피해 주시고 그냥 끝. 메이븐! 이런 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재생을 시켰다가 정지시켰다가 재생했다가 정지시켰다가 하면서 끊어가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처음에 오버로드가 지금 가운데로 오고 있죠? 이 가운데로 오는 이유는 제가 메이븐을 처음에 만나서 피를 다 깎아 놓으면 이렇게 오버로드가 오게 됩니다. 오버로드가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장막을 확산시킵니다. 보세요. 자, 한번 반짝였죠? 그리고 이 장막이 확산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빵 터졌죠? 그럼 저는 다시 가운데로 가게 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후에 제가 가운데로 갈 때쯤 이제 레이저가 이쪽, 제가 피했던 이곳에서 레이저가 연결이 됩니다. 그 레이저에 맞으면 이제 피가 달기 때문에 사각으로 빠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게 오버로드고 이게 레이저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빠져나오는 사이에. 그래서 사각으로 빠져서 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투사체입니다. 투사체. 자, 투사체인데 가끔 이렇게 가까운 데서 뺑글뺑글 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바로 그냥 죽어버려요. 의외로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금방 저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물약을 드시면서 피해주시면 조금 더 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메이븐의 투사체가 끝나고 나면 오버로드 쪽에서 장판을 생성하는 구체가 날라오게 되는데요. 이걸 외곽 쪽으로 빼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또 구체 나오면 이렇게 빼주시는 거. 이 구체를 항상 겉으로 빼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장판이 있잖아요. 이 구체를 안 빼주고 여러 데다가 터뜨리면 내가 이 전기줄을 피해서 이 사이로 넘어갈 때 장판이 있으면 피가 달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하니까 구체를 꼭 외곽으로 빼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쵸? 아,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서 오버로드가 침을 오지게 뱉습니다. 이 침을 오지게 뱉을 때 이 부채꼴 모양으로 침을 뱉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꼴 모양 바깥으로 빠져주시면 피하기 쉬우니까 너무 이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멀리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순간이동을 통해서. 아, 그리고 이렇게 시간차가 있으니까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져주시면 되고요. 아, 지금 구체가 따라오면서 또 이 오버로드가 야비하게 뒤에서 샷건을 쏩니다. 에너르 기파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에너지를 모아서 한 번에 빡 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대 맞으시면 안 되고 순간이동으로 피해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아, 마지막 패턴이죠. 마지막 패턴에는 이제 전기줄이 나오는데요. 이때 메이븐이 불구체를 생성해서 저한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뺑글뺑글 이동속도 물약을 먹고 돌아주시거나 아니면 순간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순간이동 아주 멋진 순발력으로 커버했죠? 자, 그리고 메이브니스는 패턴인데요. 하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프줄처럼 이렇게 긁어버리는데요. 이건 그냥 옆으로 빠져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봤던 하프줄 그냥 왼쪽으로 빠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자, 이게 뭐냐, 메이븐의 가두기 패턴입니다. 이건 보통 마지막 페이지에서 많이 발동을 하거든요. 자, 보이시죠? 그냥 피해 주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않으면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 주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